방에서 비대인님 여자 사람하고 잡은 적 있으세요? 아니 MT 가면 그냥 다들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그냥 같은 방에서 눕지 않아요? 그리고 저는 일단은 MT 가면 제가 잠을 안 자요. MT 가면 안 자고 버틴 사람들 있어. 그러면 이제 막 옆에 그냥 술 먹고 꽐라대에서 누운 사람들 있잖아. 그래서 여자 사람하고 뭐 같은 방에서 잔 적은 있죠. 근데 이제 모르겠어.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을 물어본 그 같이 잤냐는 의미가 뭐 어떤 수위까지 모르겠는데, 아니 뭐 잠만 잔 적은 있잖아요.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네 하시는데, 에이 아니 같이 자는 게 뭐가 어때서? 그냥 졸리면 자는 거지. 응? 뭐 라면 먹고 자는 것도 아니고.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라면 먹고 잔 적도 있어요. 아니, MT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졸리면 자는 거지. 뭐 여러분들,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채팅방에서 그럼 하신 적은 있으세요? 소주에 홍합탕 먹고 잔 적은요? 채팅방에서 성인이잖아요. 그쵸? 성인이지. 자기 일을 책임져야 되지. 그 소주에 홍합탕 먹고는 집에 갔죠. 보통 소주에 홍합탕 먹은 건 술집에서 먹으니까 난 집에 가죠. 뭐냐? 뭐 같이 뭐 식사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MT나 답사 가서, 특히 답사 가면 막 밤에 막 조끼리 모여서 술 먹고 아니면 뭐 이제 막 합치고 막술 먹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자면 그렇게 자면 나중에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. 방이 하나밖에 안 남으면 어쩌겠어, 그냥 자야지. 뭐 밖에 나가서 노숙해요? 그건 아니잖아. 여자한테 바나나 준 적도 있죠? 뭐 과일 안주 준 적은 있죠? 과일 안주 준 적이 많지. 그 맥주집에서 모듬 안주 있잖아요. 모듬 과일 안주. 그때 막 그냥 여자 사람하고 서로 바나나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짠! 한적 있어요. 먹어보신 맛은 어떠세요? 아니, 뭐 음식 맛을 다 물어보고 그래.